젤리 슬러시래. 다이소에서도 양모볼이 나온다는 사실 아셨나요? 제가 패키지를 안 버렸는데요. 여기에 들어있어요. 잘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생긴 패키지에 들어있고요. 100% 양모로 되어 있는 양모볼이에요. 겉면이 살짝 이렇게 푹신하면서도 안으로 들어가면 밀도가 되게 높게 단단하게 뭉친 거라서 빨래감에 먼지를 후착해서 먼지를 제거해주기도 하고 겨울철 정전기도 완화시켜주고 옷의 구김도 최소화시켜주기 때문에 양모볼을 추천해드려요. 요거를 놓고 수건을 돌려봤는데 확실히 이 뻣뻣한 게 덜한 것 같아요. 그냥 돌리는 것보다 뽀송하고 수건 만졌을 때 촉감도 더 부드러워서 저는 이 양모볼은 계속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건조기에서 건조를 다 시킨 다음에 양모볼은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꺼내놔서 건조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우유팩 있잖아요. 요거 저번에도 활용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그냥 밑에만 또 잘라가지고 이렇게 양모볼 보관함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빨래도 잘 마르고 경제적이어서 다이소 양모볼은 가성비 추천하는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두 칸이 분리가 되는 무형광 세탁망이에요. 이름 그대로 이렇게 두 칸이 분리되어 있는 원형 디자인이고요. 두 칸이 분리되기 때문에 지퍼가 아래 위로 달려 있어요. 분리되어서 아래 위로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탁하실 때 속옷 같은 거나 양말,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교복을 입기 때문에 이런 스타킹이 계속 나오거든요. 스타킹은 세탁기에 그냥 돌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스타킹을 한쪽에 넣어두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런 것도 사실 물세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디테일 같은 게 그냥 세탁기에 돌리면은 이런 것들이 약해가지고 금방 떨어질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돌려요. 근데 얘네 둘이 또 같이 넣으면은 얘네들끼리 엉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칸 분리 세탁망에 넣어두고 엉키는 것도 방지가 되고 또 여기가 촘촘하기 때문에 빠져나가거나 그럴 일도 없고 이쪽에는 스타킹을 두 개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넉넉한 공간이고요. 이렇게 스타킹이나 속옷이나 디테일이 있는 작은 소품 같은 거 세탁할 때 이거 사용하면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이물질도 막고 옷감 손상도 최소화되고 엉키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서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서 분리할 수 있는 세탁망이 진짜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고리까지 달려있어서 다 사용하시고는 벌어서 보관하셔도 되고 가격 대비 이거는 다이소에서 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런 거 세탁하실 때 애로사항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드리고자 소개를 시켜드려봐요. 이대로 이렇게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을 할게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나오는 캐스터 바퀴라고 하는 건데요. 4개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별도의 도구 없이 부착이 가능한 바퀴예요.
귀에 접착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어서 원하는 위치에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나사로 확실하게 고정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간편하게 테이프로 붙이고자 구매를 했어요. 제가 사실 이거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걸 사용을 해보니까 또 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구매를 한 이유가 저희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무게가 그렇게 무겁진 않는데 옮길 때마다 바퀴가 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거를 부착을 시켜보려고 구매를 해봤어요. 제한하중이 한 개당 2kg이기 때문에 바퀴 4개를 달 경우에는 8kg까지 지탱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웬만한 소형 가전은 커버가 가능할 것 같은 제한하중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집 휴지통인데 바닥에 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청소기를 돌릴 때 항상 이렇게 끌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바퀴를 부착해놓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도 바퀴를 부착할 생각이고요. 관절이나 허리에 무리 가지 않게 부모님 댁에 작은 가전에다가 혹은 이런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바퀴를 달아드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접착 테이프는 3M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바닥에 붙이고 무게 하중을 받쳐주면은 접착력이 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붙여볼게요. 요즘 다이소 화장품 굉장히 핫한 거 아시죠?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이 됐더라고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더샘에서 나오는 드롭비라는 제품인데요. 탄탄 광채 트러플 앰플이에요. 에센스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40ml에 5,000원. 다이소에 입점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뭐 보장이 됐고요. 이 드롭비 라인이 여러 가지 성능을 갖고 있는 에센스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 드롭비 라인 자체가 비건 화장품이고요. 여기 전성분에도 써 있는데요. 이 송로 추출물이 화이트 트러플이잖아요. 이게 무려 10%나 함유가 돼 있어서 에센스에 트러플 같은 게 들어있으면은 1% 미만으로 들어있는 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10%나 들어있는데 가격이 너무 혜자롭다는 거. 스포이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은 에센스가 따라 올라오고요. 이렇게 뿌려보면은 제형이 굉장히 쫀쫀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흘렸을 때 흐르는 정도가 굉장히 천천히 흐르잖아요. 쫀쫀하게 발리는 타입이고 이 피부의 모공보다 화장품 성분을 작게 쪼개서 피부 속 깊숙이 흡수시키는 공법이 바로 엑소존 공법이라고 하는데 발랐을 때 딱 봐도 광채가 많이 돌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촥 흡수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쫀쫀하게 피부에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요즘에 사실 스킨 바르고 바로 요것만 발라요. 아침까지 촉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사용하고 진짜 만족스러워가지고 또 구매했잖아요. 사용해보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저희 엄마도 사다 드렸어요. 안티에이징을 시작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성분, 가격 모든 걸 다 해도 이것만한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패키지까지 친환경 패키지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매가 가능한 적재 가능한 원터치 정리함이에요. 이게 가성비 그렇게 좋다고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두 군데 적재가 가능한 작은 미니 수납함인데요. 이렇게 원터치로 누르면은 뚜껑이 올라오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좀 편리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도 좋고 화장실에서 여기 면봉, 여기 솜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집안에 잡동사니들 모아놓고 깔끔하게 정리하기에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려요.
집안에 작은 공구들 있잖아요. 이런 거 구매를 하면은 낱개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한 개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세트로 두 개, 세 개씩 막 판매를 하잖아요. 집안에 막 굴러다니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공구들이 굴러다닐 때 이렇게 보관해놓기 괜찮더라고요. 꼬꼬핀 같은 것도 이렇게 보관해놨다가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 작은 공구들 있죠. 선반이나 책상 같은 거 조립할 때 같이 딸려왔지만 나중에 또 분해하거나 할때 필요한 이런 작은 니은자 드라이버 같은 거, 이런 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잘못 보관했다가는 또 분실되고 보관함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관해서 서랍에 넣어서 보관을 하셔도 되고 깔끔하게 수납을 할수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여기는 저희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작업 공간인데요. 이렇게 먹을 거를 채워놓고 서프라이즈 하면 좋아하겠죠? 작은 화장품이나 보습크림 같은 거 넣어서 보관하셔도 깔끔해요. 'Cause it's black, it's all black, black water.